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 시대로 만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한 주가 흘러 갔습니다. 요새도 많이 바쁘시죠? 바쁘시죠? 아니, 바쁜 것보다도 요새는 네. 일이 너무 많아. 국회가 너무 정신이 없던데.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장면들이 너무 연이어서 아니, 막 터지니까. 의원들이 현역으로 계실 때도 이렇게 바빴어요? 아니,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괴하고 황당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 예정대로라면 10시에 개원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22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이미 거의 지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회인데 희한한데 옛날 같으면 개원식 할 때까지는 보좌관 뽑고 지역 사무실 알아보고 뭐 명사 초청 강의도 좀 듣고 이러면서 힘을 비축해서 의정 활동을 어떻게 잘하냐 뭐 주로 이런 정비 기간이 많은데 네. 이번 국회는 우당탕탕 그냥 뭐 보면은 아 개원식 까지 무산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네. 발표를 하고 대통령도 오지 말아달라라고 건의한다. 뭐 사실상 안 온다는 얘기죠. 그냥 맞아요. 국힘 핑계를 대고 나 안 가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래서 야 정말 막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이 야 저럴 바에야 개원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바로 연기 발표가 나더라고요. 근데 연기인데 네. 날짜를 정하지 못한 연기이기 때문에 네. 언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22대 국회는 아예 개원식이 없이 개문 발차에서 그냥 쭉 가는 국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입학식도 없이 다음날 첫날부터 뭐 철야 저 그러니까. 뭐냐 시험부터 보고 뭐 이런 해계망측한 상황이 네. 돼버렸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이러다 실패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이고요. 불안감을 좀 가져요. 이게 지금 저기 대통령 어제 자유총연맹 연설도 보라면은 이게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 이념과 가치. 네. 더군다나 이게 절제, 포용, 관용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싸우라는 거 일단은 없잖아요. 여야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의 여지가 있고 버퍼존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협상이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물러서면 죽는다는 사고로 여야가 대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사 탄핵이다 뭐 또 개원식 보이콧이다 사실은 정말 나쁜 선례들이지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뭔가가 회로가 없는 상황에서 쭉 가야 되는 상황으로 정치판이 짜여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네. 나는 이러다 보면은 어떤 대한민국이 실패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좀 들어요. 아이고 걱정이네요. 근데 그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필리버스터 24시간 했고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왜 24시간만 하냐 7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더 시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의 강제 그 토론 종결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회의장이 종결시키고 전체 189 찬성 반대 한 표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고요.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 행사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부터 볼까요? 뭐 우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고 본회의는 네. 통과될 줄 알았고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는 그 시점에 국힘은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퇴장한 상태에서 예. 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표결에 참석 안 할 명분으로 의총을 삼아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서 표결에는 참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눌렀단 말이죠. 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야권이 의석수가 많긴 하죠. 범야권으로 따지면 192석이니까 네.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3분의 2의 찬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에 도달하기까지 조금 몇 쌍 모자라는 것을 마저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위기를 성숙시켜가면서 시간이 며칠 더 걸리더라도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도 거치고 이렇게 조금 더 뭐랄까요 국힘에서 원래는 찬성 입장이었던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찬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작업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바로 앞으로 재의결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필리버스터를 72시간 허용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건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저 기싸움이고 실제로 이 특검을 7월에 처리하면은 집권 세력이 유리하거든요. 전당대회 전에 108석을 뭐 2석 정도 이탈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7월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계획이 유효하지 않아요. 오히려 8월로 저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하는 게 네.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아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특검법을 갖고 자중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앙금이라든가 분열 이러면서 어떤 그 흔들리게 되면은 이 180을 108석을 과연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데 통제력이 이완돼 있는 8월에 좀 물렁물렁할 때 재의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열렬히 그렇다면은 애시당초 7월 통과는 저기 무산된 겁니다. 이거 재의결 7월 저 거부권에도 7월에 다 하겠다는 거는 무산된 거기 때문에 네. 시간 여유를 갖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도 좀 빨리해서 7월에 통과시키자는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거야. 네. 계산서가 이제 시간 계산서가 바뀌었어요. 정반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 여론전. 이 국회 일정표는 계속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론전이 중요한 건데 그럴 만한 호재가 민주당에 있습니다. 뭡니까? 다음 주면은 이제 아시게 되는데. 네. 단독 나온다. 단독. 어제 얘기해,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 언론에 이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여기 언론에 대해서. 저 공익 제보가 공수처에 들어왔습니다. 공익 제보가 공수처에 들어왔어요? 어떤 공익 제보요? 그 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종호 씨? 아니 그러니까 단독방? 그 얘기는 제보자가 직접 밝힐 겁니다. 언제요? 기자회견 다음 주면은 뭐 다음 주에 기자회견 나올 거예요. 합니까? 예. 그 얘기 좀 조금 아니 그러니까 더 들어가도 되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나는 늦추는 게 좋다고 보는 근거 제시를 하는 건데. 예. 그 이 최혜병 특검이 지금 대통령을 수사하냐 마냐에 대한 걸로 사실은 극단적으로 대립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의 성격이 네. 대통령에서 대통령 부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게이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김건희 게이트? 라고 손색이 없을 정황들이 나와요. 나왔어요? 나와요. 나와요? 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저? 네. 아니 똑바로 맞아요. 아, 나온다고. 아니, 지금 막 긴장. 아니 그러니까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그림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조금 부족해서 단언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이제 채워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인치가 나오는 거예요, 숨겨진. 다다음 주 되면 이 사건 명칭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다다음 주에는 김건희 그러니까 언론 보도할 때 그게 네. 뭐 대통령 개입설, 경로설 네. 뭐 이런 VIP 게 경로설 많이 했었죠. 이제 부부 경로 내지는 뭐 부부 경로? 네. 그러니까 김건희 게이트라는 말이 기자로서는 이게 딱 꽂히는데 아니 그런 단어가 이제 기사에 등장할 가능성 또는 이제 야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아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단톡방에 김규현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밝히마. 아 그렇다면 밝혀줌. 아 뭐 이런 어떤 그 흐름이 바로 이제 어제 있었던 거고.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가 네.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아 그건 내가 말 안 합니다. 네. 뭐 그건 내가 다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도 아니고 다다음 시간인데 이거는 네. 쭉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네. 그 저기 그 카톡 그거 단체방 그 골프 나왔을 때 네. 제가 TV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 보수 패널들이 아, 골프 치려고 하다 안 친 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언론이 소설 쓰고 야당이 소설 쓰고 그래서 이게 소설이라는 거 장담하실 수 있어요? 자 첫째 그 카톡방에 있는 멤버들이 지금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왜 당신이 변호하냐 네. 지금 이종호 그 대표 입장 안 나왔 예. 왜 안 냈을까? 예. 아니 더 있다니까 참 내가 더 진짜 더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카톡의 내용이 더 있다는 거예요? 카톡 아니, 말고. 카톡 말고 뭐가 더 있어요? 하나만. 딱 하나만. 물었다 물었어. 장윤선 또 물었다. 물었다. 딱 하나만. 두 개도 아니고 딱 한 개만. 아 뭐 오디오 같은 거. 오디오? 오디오가 뭐 육성이 있네 그러면 아 육성 녹취 파일 녹취 파일이 있네. 아니 제보자가 직접 밝힌대잖아. 내 내한테 이 저 그러면 김건희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김건희 육성 파일이 나오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 그건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어 거기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네. 퍼즐이 한 조각씩 들어오는 거지 처음부터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은 뭐 너무 쉽게 이거 나도 이거 다 작년 9월에 다 제보 받은 건데 네. 그거에 맞는 어떤 그 제보자들의 저 준비나 네. 결심이 필요해가지고 시간이 걸린 거. 뭐 내가 의리 없이 먼저 까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 들어가나요? 조사 들어가나요? 그럼 모르죠. 제보를 분석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언론이 다 대기 상태예요. 지금 제보자가 풀면은 바로 쓸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건 탐사 팀이 붙은 데가 제일 먼저 쓸 거고. 네. 아, 그래서 저번 JTBC 보도도 그런 경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돼 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게 그 늦추면 늦출수록 정권에 불리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속사정을 보면 8월 넘어가 봐라. 점점 방어가 어려워진다니까.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무슨 필리버스터를 더 하게 놔뒀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22대 문 열고 나서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은 법사위에서 그냥 바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거를 법안 소위도 열어서 조금 심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있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용산의 입장은 아마 이게 이송되면 바로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15일 이내에 다시 국회를 그렇죠.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 15일이 딱 최상병 사망 일주기 정도에 걸려요. 맞아요. 7월 19일 정도에 그 전후로 해서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도 바로 보내고 아마 바로 재의결을 해주면 제일 고마울 거예요. 용산 맞아요. 입장에서. 일주기 전에 이게 네. 결론이 나버리면. 그래서 타임 스케줄을 이게 본회의 통과 시점을 오히려 최상병 사망 일주기 쯤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다 좀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네. 아 일리 있는 말씀. 아,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은 이래나 저러나 법권 행사할 게 뻔히 예상됐기 때문에 국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질 그게 공개적으로 첫 본회의 통과할 때는 못 던지더라도 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의결이 이루어질 때 조용히 투표소 안에서라도 찍을 수 있게 스스로 좀 여건을 그렇죠. 어떤 그 양심에 기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민주당에서 훅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수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가끔 그 개혁신당에서 내는 중재안도 저는 굉장히 신선해요.
그 특검 추천에 관해서도 네, 신선하고 네, 네.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의외로 처음부터 좀 존재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원래 제3당에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도 그래서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든지 네, 맞아요. 뭔가 다 그런 뜻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하나둘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시간은 어차피 7월은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폭넓게 열고 여론을 더 저기 키워서 가는 방법도 나름대로 네. 바람직하다.